올해로 40년째 전기를 만진다는 최마리 씨가 고무로 만든 안전장구를 입습니다.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COS 교체 작업이에요. 아, COS 교체 작업이요? 예, 예. COS가 뭡니까? 저기 공장 들어간, 변전실에 들어간 저거 1차 COS라고 저기 자기로 돼 있잖아, 사기로. 네네. 사기로 된 걸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갈아주는 거예요. 아, 갈아주는 거예요? COS라 불리는 고압 스위치를 교체하는 작업. 문제는 22,900볼트의 전선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을 끊지 않고 고압선이 살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이팩스로 시켜가지고 대주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위험해 보이는데. 아, 위험한 거야. 항시 위험을 따르는 거죠. 최 씨가 직접 활선차를 조작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 사이로 올라갑니다. 선차가 멈춘 곳은 지상에서 16m 높이. 고압전선 근처에 닿으니 온몸의 털끝이 뾰족하게 곤두섭니다. 선마다 절연용 방호구를 씌우는 건 1차로 감전의 위험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22,900볼트의 전선을 손으로 잡고 피복을 벗깁니다. 안개라도 껴있는 날에는 습기 때문에 온몸이 바늘로 찌르듯 따갑습니다. 냄새도 소리도 없지만 고압전선의 공포는 노동자들을 긴장의 연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0.01초의 순간, 사고는 언제나 그 찰나를 뚫고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압전기는 어쨌든 전선을 직접 접촉을 해야지만 감전이 되는데, 이 22,900볼트 같은 이 특고압의 전압은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사람이 근처에 가기만 가더라도 전선으로부터 사람 몸으로 전기 불꽃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전기 불꽃이 발생해가지고 불꽃을 통해서 사람이 감전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에 타면서 전기에 감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도시로 보내지기 위해 먼저 송전선로를 거칩니다. 이때 전압은 최고 76만 5천 볼트. 이 전압이 배전 변전소를 지나면서 22,900볼트로 한 번 더 낮춰지고 다시 주상 변압기를 통하면 220볼트가 되어 각 가정과 회사로 전달됩니다. 이 긴 과정 속에서 배전 작업은 그 수가 가장 많고 전선도 길어 사고의 비율 역시 가장 높습니다. 중간에 그만뒀던 적도 있어요. 다른 일을 하려고. 위험해서.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전기원 노동자들 상당수는 동료의 사고를 목격했고 그것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정 떨어지죠, 저 일이. 그런데 갑자기 작업을 중지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한전 관할 지사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아저씨 들어왔다고 일하지 말래요. 아, 방송한다고요? 아저씨 들어왔다고 일하지 말래요. 이유가 뭘까? 한전의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감독관님이 연락 안 받으시는데 혹시 공사 중지시킨 이유에 대해서 좀 통보해 주신가요? 아, 지금 올라가서 우리 직원들이 봤더니 COS가 균열이 안 갔대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하복하면만 씌우는 걸로 이렇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아니, 올라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저기 두 개를. 저희가 지금 저희가 촬영하러 나왔을 때 공사 중지만 지금 네 번째예요. 네 번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유도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작진이 현장을 촬영하는 동안 공사가 중단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안녕하세요. 예. 저
저 MBC 피디수첩의 임천 피디라고 합니다. 한 말씀만 여쭈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사가 왜 중지가 됐는지요. 중지요? 예.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이 이상이 있으면 고치는 거고 이상이 없으면은 다시 철수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공사 현장에 있던 관계자가 현장에서 빠져나와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제작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공사 초기 제작진에게 오늘 공사 내용을 설명했던 현장 대리인. 노후돼가지고 네. 세 개 중에 두 개만 노후돼 있어요. 두 개를 교체하는. 교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레 불이 나가죠. 정전. 그랬던 그가 직접 철수를 통보하는 상황이 전기원이 차고 있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갑작스런 공사 중지의 이유가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공사 중지가 있었던 날은 지난 8월 6일. 공사는 아침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전으로부터 시공 명령이 떨어지자 업체는 22,900볼트의 전선 케이블을 길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을 위해 깔아놓은 케이블 길이만 150m. 이 작업을 위해 10명의 노동자가 3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전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진 것. 현장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습니다. 지금 감독 나와갖고 지금 30m 이상 올라갔다고 이 케이블 거들하는데 와 다 잘랐지. 잘라고 배낙지 다 구슬 다 풀어갖고 지금 다 잘라놨지 지금. 계속 작업하는 게 낫다는 설명. 이거 다 정리하고 가셔야겠네요 그러면. 아 복구 시켜놓고 당연히 네. 원상 복귀보다 지금 그 전선 네. 교체하는 게 더 빨라요 지금은. 지금 2시간 반 동안 지금 네. 거의 3시간 동안 중지 작업을 해놨지 고압을 다 잘라놨어요 네. 지금. 공사 중지의 이유는 기온 때문.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공사 현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작업 중지는 35도를 넘어갔을 경우에 권고 사항.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한다면 오늘 날씨 30도 넘는 걸 충분히 알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6시에 그 작업을 시작해서 10시쯤에 마쳐라. 네. 충분히 예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당연히 그전에도 작업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현장 감독의 주장처럼 단지 기온 때문이라면 다른 작업 현장에서는 어땠을까? 오늘 날씨가 원래 31도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공사 중지시킨 적 있었거든요. 아니요. 아 이게 뭐 저번에 뭐 네. 40도가 다 되는데도 이랬는데 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사는 중단됐지만 업체와 정기원 노동자들은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진짜 이거 한전에 진짜 없던 갑질이죠. 이 업체나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전을 많이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현전. 그렇게 쉽고 가리라 한전 얼마나 대단한 자라요? 권위 의식과 그 현장업체 안일을 진짜 뭐요 그 어디 누군가가 민중은 개돼지라고 하는 것처럼 업자는 개돼지요. 그 사람이 바라본. 일단 저희가 촬영을 말고 찍고 말고에 대해서 중지시킬 권한 없으세요. 촬영 중지를 요구해온 한전 직원들. 국내 최대 공기업의 민낯입니다. 저랑 뭐 상관없어요.